구독과 좋아요 제발요. 레오르 반갑습니다. 레밀리 여러분들, 저는 바로 짜잔 레오입니다. 레오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바로 레오의 꿀팁 매직 마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쉽게 할 수 있는 마술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 둘 셋 레오. 와우, 바로 이 휴지를 이용한 마술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. 자, 이제 이 휴지 한 장을 이용해서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휴지 이렇게 집에도 있고 뭐 화장실에도 있고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휴지, 넥킨으로도 되고 그리고 똥습관 휴지로도 되는 이 휴지를 이렇게 이렇게 잘 찢어줍니다. 이것도 쫙, 이것도 쫙. 어우 먼지, 미세먼지. 자, 이 휴지를 잘 잡아서 이렇게 말아주는 겁니다. 이렇게 말아주고 콧기름을 바르고 이마기름을 바른 다음에 제 주머니에서 마법의 가루, 마법의 가루를 솔솔솔솔솔 뿌리게 되면 놀랍게도 찢어졌던 휴지가 이렇게 원상복구되는 매직. 지금부터 레오의 꿀팁 매직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휴지가 두 장이 필요합니다. 두 장. 한 장은 이렇게 잘 구겨서 마술용으로 팜이라고 합니다. 팜.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. 그리고 한 장은 찢을 거니까 이렇게.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찢는 거를 보여줍니다. 쫙 쫙 쫙. 자, 여기에서 또 팁을 한 가지 드릴 텐데 레오의 꿀팁. 자, 여기에서 손가락 모양을 여기는 꽉 주고 있잖아요. 왜냐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요게 근데 이 손가락도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얘만 이렇게 너무 벌리고 있으면 좀 조금 그래요.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 손가락도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하게 바뀝니다. 이 휴지와 이 휴지를 바꿔야 돼요. 바로 이것은 마술 용어에서 스위치라는 용어인데요. 어떻게 기가 막히게, 눈이 막히게, 귀가 막히게 바꾸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기에서 잘 보세요. 마합니다. 휴지를 말아요. 휴지를 마른 다음에 먼저 콧기름 바르고 이마기름 바르고 눈썹기름 바르고 눈기름 바르고 귀기름 바르고 목기름 바른 다음에 자, 여기에서 비벼준다고 할 때 잘 보세요. 비벼준다고 할 때 이렇게 바꾸는 건데요. 자, 다시. 자, 이렇게 막 돌돌 맙니다. 돌돌돌돌돌 꺾이면서 여기에서 이렇게. 지금 안 바꾼 것 같죠? 바꾼 거예요. 자, 다시. 자, 이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문지르면서 짜잔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.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건 안 보이겠죠? 이렇게 안 보이겠죠? 이 상태에서 자, 주머니에서 마법의 가루를 꺼낸다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휴지를 버리고
마법의 가루를 솔솔솔솔솔 뿌린 다음에 휴지를 피게 되면 놀랍게도 원상복구가 되어 있습니다. 친구들, 인싸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마술 몇 가지 보여주면 친구들은 어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어?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러면서 아주 아주 대단한 인싸가 될 수가 있다구요. 오늘은 이렇게 휴지 매직을 배워봤는데 다음에도 더욱더 꿀팁, 레오의 꿀팁 가져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재밌는 마술들, 실상에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마술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마술사 레오였습니다. 다 같이 하나, 둘, 셋.